윤 대표님. 네. 최근에 정가에서 뜬금없이 이준석 국민의힘 복당설이 나와가지고 네. 좀 관심을 모은다 할까? 네. 그 뭔 소리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이 전 의원이죠. 예, 예, 삼선 의원이죠. 예, 방송에 나와서 지금이 때가 제일 좋을 때다. 들어올라 예, 좋다는 예, 거예요. 지금 뭐 한동훈도 새로 대표가 됐고 예. 어수선할 때 이럴 때 얼른 들어와라. 나중에 되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못 들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들어온다 그래서 뭐 용산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반대를 하겠느냐. 지금 빨리 들어와라. 뭐 이랬는데 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벌쩍 뛰었죠. 예, 그 타고 온 배는 불태워버려야지 이제 또 네. 어떻게 가겠냐 했는데 그만큼 이준석의 심사가 좀 복잡하지 않겠느냐. 조혜진은 그래요. 개혁신당에서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네 존재감이 없다. 네. 실제 존재감이 없잖아요. 또 정체성도 네. 모호잖아요. 정체성도 없고 뭐 애매하잖아요. 저 야 6당인가 네. 거기에 지금 포괄되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끼워줍니까? 네. 거기도 또 끼워주지도 않고. 그렇죠. 조국. 그렇다고 뭐, 네. 뭐 야당도 아니고 네. 여당도 아닌 것이 네.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대선 승리 연합에 복원을 네. 하면은 당신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준석의 입장이라면은 빨리 들어와야죠. 네,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가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쌈질이나 하고 네. 저 말만 앞서고 맨날 음모론이니 뭐 이런 거나 떠들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격하게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하는데 매일 비난해. 저런 사람 데리고 와서 뭐 하겠어요? 인간이 안 됐는데. 그리고 저는 이준석이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봐요. 들어오고 싶어 하지요. 네. 왜 그러냐? 가면은 내가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국회의원 돼가지고는 네. 조용합니다. 그렇죠. 무슨 사고 치는 일이 네. 없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내년 9월이면은 대표직 그만둬야 되거든요.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대권 주자 이 무주 공산이 돼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한번 할 만하죠. 예. 네. 네. 근데 저는 그만큼 이준석이가 오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이준석이가 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대권 도전도 있지만은 지금 선거법 때문에 딱 걸렸어요. 딱 걸렸죠. 딱 걸렸어요. 이거. 예. 이거 처벌이 크게 화성시 나... 의리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그 공영훈 예. 예. 민주당 후보 예. 그 딸 재산 예. 문제를 가지고 예. 방송에서 뭐 얘기한 게 완전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게 뭐 이제 당에서까지도 고발을 한 예. 사안이니까요. 그 채널A 그때 방송에 나온 거를 그걸 그대로 틀린 건데 따라서 했어요. 다음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4월 2일 날 채널A 보도한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공영훈 현대차 사장 그 사람 후보죠. 민주당 후보가 뭐 영끌 갭 투자해서 투기를 했다. 성수동 주택이 2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전세 끼고 예, 전세 끼고 그 뭐 대출 10억 받고 뭐 전세 껴서 샀는데 이런 게 영끌이고 갭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여론조사 그 당시에 이 후보 조사에서는 공영훈이가 압도적이었거든요. 한참 앞섰었죠. 한참 앞섰어. 이준석은 형편이 없었는데 선거 직전부터 좀 바람이 좀 이준석이가 쫙 올라와서 결국은 아니, 공영훈이 아들 그 네. 30억인가 물려준 네. 데다가 딸까지 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가버린 그때 맛이 가버린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준석이가 42.5% 공영훈이가 39.6%로 근소한 차로 이준석이가 이겼거든요. 근데 공영훈이가 볼 때는 이준석이가 방송에서 이거 헛소리해서 그렇다. 그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고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번 타자냐 2번 네. 타자냐 금패치 떨어지면 네. 양문석이냐 이준석이냐 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건 딱 떨어지게 전세 끼고 매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실거주해서 그냥 산 거예요. 딸이. 근데 그거를 갭 투자는 전세 끼고 산 게 갭투자잖아요. 살진 않고. 근데 그거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똥 밟은 거죠.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빨리 네. 국민회의 들어와서 큰 집에서 집권당에서 딱 있으면 그렇죠. 그래도 판사가 아무래도 신경 쓰죠.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100만 원 이하 이상 벌금이면은 의원직 날라가요. 또 5년간 출마도 못해요. 그리고 더 큰 건 뭐예요?
선거 비용을 다 내야 돼요. 그렇죠. 돌려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타격이 큰 거죠. 정치적으로 매장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요새 말도 좀 조용조용하고 한 게 네. 그런 걸 다 의식해서 그렇게 똥구멍이 튀어서는 안 된다. 똥구멍이 불이 붙은 거죠. 대개 국회의원들 금배지 달고 있어도 재판에 걸린 사람들은 다 입이 무겁습니다. 조용합니다. 괜히 판사들 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된다. 저 사람 뭐 치는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네. 엄마 안 된다 해가지고 다들 조용히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들어와서 보호를 받고 싶을 것 같겠지만은 이건 좀 딱 떨어지거든요. 투기로 자기가 공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역전패를 했는데 이 투기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나타났으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 밤잠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허은하 대표는 그래도 우리가 집을 지금 열심히 튼튼히 짓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을 M&A 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큰 소리는 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죠. 그냥 하는 소리고 이준석이는 또 하나 지금 이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갖고 있는 게 성접대 사건 그렇죠. 아닙니까? 검찰에서 넘겼잖아요. 네. 그 당시. 네. 그런데도 이것은 또 그냥 꿀먹은 벙어리예요. 글쎄, 여기에 대해서 왜 결론을 빨리 알려나 모르겠어요. 네. 네. 이런 것도 좀 성접대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때 윤리위원회 해부된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것 때문에 네, 대전까지 가서 무마하려고 뭐 그때 뭐 뭐죠? 김철근인가요? 예. 가서 뭐 7억짜리인가 뭐 각서 써주고 뭐 그랬잖아요. 예. 그게 성접대가 없었으면 그런 일까지 생겼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좀 내려줘야지 좀 이상하게 법조계 이쪽으로 가면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예. 그런 골치 아픈 예. 그 사건들 정치적 예. 사건들 다 캐비닛 속에 넣어두고 예. 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뭔 일이 조금 수틀리는 일이 생기면 그 캐비넷을 꺼내가지고 네. 흔들지 않습니까? 이거 있다. 네. 수사 들어가. 네. 엄마는 또 입 다물고 네. 그리 왔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죠. 네. 네. 그렇다고 그렇지는 없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네. 뭐 조혜진 의원이 네. 전 의원입니다만은 그래도 지난번에는 지역구까지 옮겨가지고 네. 네. 이 분전을 했습니다만은 애석하게 떨어졌어요. 네. 삼선 의원이나 하고 상당히 정치적 그렇죠. 감각이 있는 그렇습니다.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이 이준석 복당설에 네. 신호탄을 할까 네. 뭐 이걸 쏘아 올렸습니다만은 네. 아직은 정치권에서 때가 아니다. 그럼요. 뭐든지 때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동훈 호가 출발해서 네, 지금 갈 길이 멀잖아요. 속도를 좀 내려라 네, 하는데 그렇죠. 이준석이가 들어오면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호가 그 라이온 킹 영화에 하이에나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뻑하면은 탄핵하고 뭐 하잖아요. 그 하이에나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이 쾌속 순항할 수 있도록 그런 네.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테지 지금 뭐 이준석 이런 사람 괜히 들어와 가지고 관심을 보일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은 한동훈 호의 정착 순항이 가장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 복당 얘기가 또 한 번 네. 나오면 그럼요.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게 다 뿌리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캐 보면은 네. 어떤 사람이 그래도 삼선 의원이나 되는 네. 사람 이런 뭔가 신호탄을 올렸을 때 그 다 네.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준석은 음으로 양으로 희망을 하고 있다고. 예, 네. 언젠가는 다시 이게 다시 그렇죠.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준석의 멘토인 김종인 네. 비대위원장은 지금 뭐 거론되는 여당의 한동훈을 빼고 다른 사람 이준석 빼고는 할 만한 사람 없잖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아직도 이준석을 네. 띄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거죠. 네. 왜 대권 후보가 없어요? 오세훈도 있고.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이준석만 못하다고 지금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들으면 아주 기분이 네. 나쁠 소리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뭐 공준표도 좀 있고. 네. 딱 두 사람을 찍어서 네. 얘기했더라고요. 어느 보도를 보니까. 네. 오세훈 홍준표보다는 이준석이 낫지 보수 후보로 이렇게 또 찍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의문의 일패라고 합니까? 어쨌든 이준석이가 여러 가지로 지금 걸려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2027년 대선까지 네. 과정에서 늘 네. 화제와 이슈를 몰고 올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한테 한번 당부하고 싶은 거는 보수 분열 좀 하지 말라. 네. 네, 좀 큰 정치를 해서 하지 계속 생채기 내고 말장난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찌 됐든 여당 대표까지 국민의힘 대표까지 한 사람이니까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도 좀 공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큰 정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좀 우리 윤 대표 말씀을 네.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